자, 이게 첫 화면입니다. 사건의 어떤 폭발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바로 미드저니라는 이제 그림 생성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내려서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달라 뭐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나의 폭발의 계기가 되느냐? 약 반년 전입니다. 그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주립 박람회가 있는데요. 그 안에 박람회니까 이제 자잘한 행사들을 하고요. 거기에 미술 대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디지털 아트라는 부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출품된 작품이 우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되게 근사하게 지었어요. 이제 프랑스어로 이렇게 하면 좀 뽀대가 나니까 테아트르 도페라 스파시알. 영어로 하자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걸 이제 그린 겁니다. 아마 이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뭐안 보셨으면 지금 한번 조금 큰 화면으로 보세요. 상당히 정교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을 생성했는데, 인간이 한 일은 뭐냐? 이러이런 그림들을, 요소들을 포함하는 그림을 그려달라. 이런, 말로 된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 지시사항을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이게 비록 300불 정도 되는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상금이었지만 이게 이제 우승 작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일반인들이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갑자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의 이 그림이 하나의 폭발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제목에 이제 미드전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림 생성 인공지능의 원조는 이 미드전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중에게 다가간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 그림을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앞부분에서는 그림 생성 인공지능을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언어 생성 인공지능, 즉,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어떤 실상을 좀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영어로 하자면 generative라고 합니다. 이게 generation, generate 그럼 이제 뭔가를 생겨나게 한다, 뭐 발생시킨다 그런 뜻이죠. 바로 이 경우에는 그림을 또 다른 경우에는 언어를 그렇게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를 제가 받았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학부에서는 미학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또 책을 쓴 게, 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용 선생님 소개처럼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철학이나 예술이나 인공지능이나 뉴노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다면 한번 가서 구독, 좋아요, 홍보 꼭 해주기 바랍니다.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 1000명이 안 돼서 800명 좀 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본인과 친구들에게 홍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제가 인공지능 앞에서, 특히 이런 생성 인공지능 앞에서 주로 던져보는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발표문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을까? 또, 논문을 쓸수 있을까? 영화를 편집할 수 있을까?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던지곤 했어요. 앞에 화면에 보셨던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책은 한 6년 정도, 6년 반 그쯤 전에 출판한 책인데 그 책에도 이미 이런 주제들을 제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파고의 충격 때문에 책을 썼다면 이제 지금 또 하나의 책을 쓰고 있는데 바로 좀 전에 보신 그런 생성 인공지능 오늘의 주제인 그것들 때문에 한번더 써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던진 질문들 다 이제 비슷한 부류의 질문이에요. 결국 어떤 창작에 해당하는 생성물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겁니다. 뭐이 질문 하나하나가 되게 우리가 답변할 만한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미학을 학부에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계속되는 관심이기도 합니다. 과연 인간 말고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그림 보셨지만 이걸 보고 나면 창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논문을 쓸수 있을까? 이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챗GPT는 논문도 쓸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할까? 이게 이제 오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미드저니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2022년 8월 말 작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출발점은 달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약자죠. 근데 화가 달리, 여러분들 아시죠? 스페인의 화가 달리를 이제 이름을 같이 붙인 거예요. 비슷하게. 이게 만들어진 게 벌써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2021년 1월에 오픈 AI라는 곳에서 출시했습니다. 자, 근데 오픈 AI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에 익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챗GPT를 출시한 회사가 이 오픈 AI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놀랍죠. 오픈 AI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오픈소스 위주로 했는데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이미지 생성하고 언어 생성이라는 양대 축을 다 지금 석권하고 있는 셈이니까 물론 이제 경쟁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제일 앞서간 건 분명합니다. 다들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한 회사가 그런 두 가지 업적을 냈다.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은 이제 출발점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오픈 AI가 아니라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트랜스포머라는 뭐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트랜스포머는 변형시킨다 이런 뜻이죠.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2017년 그 무렵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델을 발전시켜서 오픈 AI가 써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써먹어서 이런 생성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걸 변형했는데 거기 그 참고된 모델이 GPT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고 죄송 예 여기 GPT라고 있잖아요. 요 GPT라는 모델의 T가 트랜스포머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G는 아까 말씀드린 생성 제너러티브입니다.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그 약칭이 GPT예요. 당연히 여기 3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세 번째 버전입니다. GPT-3라는 처음에 1, 2, 3예요. 최근에 4가 나왔죠. 3라는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 바로 달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인 GPT-3를 바탕으로 만든 채팅형 서비스가 챗GPT입니다. 예, 출발점은 같아요. 이 GPT-3 또는 이제 최근에 업그레이드돼서 GPT-4 이런 초거대 언어 모형 또는 모델이 응용된 게 오늘날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언어 모델, 여기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뀐 화면 보이세요? 네. 여기 보이는 초거대, 잠깐만요, 여기 화면이. 여러분들 얼굴하고 지금 겹쳐서요. 잠시만요. 예, 대충 이제 보시면 여기 화면에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데이터를 무지무지무지하게 많이 학습했다 이런 뜻이에요. 초거대 언어 모델은 그래서 약칭 LLM 이렇게 이제 표기합니다. 여기에는 가령 GPT-3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언어를 학습해서 1,750억 개의 이 단어들 간의 관계, 뭐 대충 말하면 그래요. 단어들 간의 관계를 습득했습니다. 1,750억 개. GPT-4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아마도 그거보다 좀 많을 거다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학습했다는 거냐? 바로 언어들 간의 관계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 한 낱말인데요. 이 낱말을 토큰이란 말로 부릅니다. 나는, 내가 이게 서로 다르죠. 영어에선 I가 될 거예요. 근데 I 그러면 한 개의 토큰이지만 나는과 내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토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I라는 게 영어에서의 그 토큰의 개수와 한국어에서의 토큰의 개수 등등이 서로 다른 거예요. 바로 이 토큰들 간의 관계를 학습한 건데 그걸 이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들에 대한 지칭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이란 단어를 처음에 입력을 해주면 그동안 학습된 거, 아까 프리트레인드 그랬죠? 사전 학습. 학습된 것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나는 뒤에 나올 수 있는 토큰 또는 나는 뒤에 나올 수 있는 언어, 네, 단어. 이게 이제 너를이란 말이 있고요. 예를 든 겁니다. 너에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0.6, 0.3, 0.1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 나는 다음에 너는이란 말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너를이라는 말이 나올 확률이 60%란 거예요. 영어의 I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뭐,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동사가 나오겠죠. 예, 이게 하여튼 그 각 동사마다 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 너를이 나올 확률이 60%니까 나는을 입력하면 너를이라는 게 나올 거라고 추천을 해줘요. 추천. 확률 계산을 해서 추천을 해주면 나는 다음에 자동으로 너를이란 말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자동 그 완성하는 검색 있죠. 뭘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 추천 단어가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전 학습된 것들 중에서 추천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토큰이 나는 다음에 너를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너를로 가볼게요. 그럼 너를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싫어해가 0.3, 좋아해가 0.4, 사랑해가 0.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확률상 사랑해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따라서 나는을 입력하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은 바로 지금 설명한 이 원리를 그대로 단어와 단어 사이, 그다음에 단어와 문장 사이,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 그다음에 문장의 집합인 문단과 문단 사이. 여기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주 쉽죠? 근데 그 가짓수가 1750억 개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언어들의 세계에서 특정한 문장을 반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모델이다. 그게 초거대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현존하는 언어 데이터, 무지하게 많은 언어 데이터의 확률 게임인 거예요. 확률 게임. 이제 통계적으로 잘 처리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보면 너무 밋밋하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만 우리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걸 여기서 멈추진 않고요. 각각의 확률들을 약간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이, 다른 문장이죠. 다른 문장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다. 이제 큰 틀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 모델은 언어 생성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한 멀티 모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멀티 모달. 멀티 모달이란 말은요, 이건 이제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데요. 앞에 게 멀티라는 말이고요. 뒤에 게 모드, M-O-D-E, 모드라는 말입니다. 모드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방식이란 뜻입니다. 방식, 뭐, 양식, 이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언어도 하나의 모드고, 그림도 하나의 모드고, 소리도 하나의 모드고, 수식, 코드 등등. 이 각각이 서로 다른 모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많은 모드를 멀티, 엮어 놓은 게 멀티 모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 모델인데, 멀티 모달 기반이다. 그 말은 뭐냐? 언어로 된 설명이 그림에 대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언어가 아니죠.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 대해서 해당하는 언어 설명이 각각 붙어요. 이거 어떻게 붙이냐? 뭐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들이 올려준 엄청난 데이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구글 포토. 애플, 포토, 이런, 우리가 올려준 설명이 붙은 자료들, 이걸 학습 데이터로 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언어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구축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설명 붙은 언어가 있는 거예요. 걔도 같이 학습을 시킨 게, 바로 이 달리2입니다. 아이디어가 괜찮죠? 이걸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생성 모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이제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 이 밑에 건 아닙니다. 위에 거가 있고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 거가 있고 키워드에 해당하는 검색 키워드 같은 요런 것들을 각각 치는데 이걸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달리 2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요. 그건 좀 이따 같이 보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an armchair in the shape of an avocado, an armchair imitating an avocado. 이런 프롬프트를 치면요, 이런 그림들이 이제 생성되는 겁니다. 아보카도 모양의 이 의자, 팔걸이 의자, 그다음에 아보카도를 닮은 armchair,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림들을 이렇게 생성해 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입력하는 텍스트를 프롬프트라고 불러요. 자, 그 그림 생성과 관련된,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인공지능의 원리,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재작년 1월에 이게 이제 나오자마자 경쟁적으로 그 다음에 출시가 됩니다. 그해 10월에 디스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나오고요. 여기 이 변화되는 그림은 이 프롬프트를 칠 때마다 서로 달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디퓨전이란 모델이 뭔지 이건 생략하고요. 뭐 스타일 지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생략하고요. 그다음 미드전이라는 게 이제 나와서 아까 보여드린 그 콜로라도의 우승을 한그 작품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초기 버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좀 후져요. 그렇긴 해도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여기 이제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주 누적적으로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모델이 이제 더 정교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4월에 한 1년 됐네요. 달리 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1과 2를 비교해 보시면 해상도가 훨씬 향상된 걸볼수 있고요. 이건 뭐 기술적으로 점점 더 발전되리라는 건 우리가 분명합니다. 요 시점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달리 2에서는 요 핵심이 되는 부분의 주변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림을 생성하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까지 생성해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베르메르라고 했고요. 페어메르라는 네덜란드 화가죠. 그 화가의 요 가운데 부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 그림이 원판이죠. 그 원판의 주변을 이렇게 인공지능이 생성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히트친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입니다. 2022년 8월에 나왔는데요. 요즘 그래서 이제 삼각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 생성의 3대 선두 주자가 바로 달리,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오픈 소스로 소스를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발전시키는 그 방식이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핵심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요 작년 가을 정도까지 그이 소개를 하고 더뭐 최근에 그 버전이 이 높아진 것까지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는 뭐 너무 이 방식으로 이 원리를 따라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달리를 미리 여기 요 달리라는 사이트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치는 겁니다. A cat, a 이제 꽃이 이렇게 활짝 핀 나무에 있는 고양이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화가를 여러분 어떤 화가 좋아하나요? 뭐 피카소 해볼까요? 한 다음에 색성 버튼을 누르면요. 이건 미드전이나 저기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인터페이스 방식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제 어떤 것들은 웹에서 바로 사용하고 어떤 건 다운받아서 사용합니다. 자, 피카소 그림 같은가요? 이 꽃나무, 꽃핀 나무에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 거. 서로 다르죠? 사실 얘네들은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더이 같은 요구를 하면 그림이 달라져요. 그래서 될 때까지 잘 하면 됩니다. 여기다 설명문을 더 붙이고요. 프롬프트를. 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화가랑 이 바꿔볼게요. 이 초크, 분필로 그린 걸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가서 직접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 낼때 첨부 이미지로 쓸 수도 있고요. 예, 분필. 이게 아까보다 좀난것 같아요.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뭘로 할까요? 스케치 형태로 해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게 제가 이거 처음이 아니라 한 6개월 전에 썼을 때는 이런 정도 생성, 저기 품질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 보면서 말이 많은 게, 이 일러스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당장 들고요.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뭐, 게임 배경, 아니면 무슨, 초벌 어떤 스케치,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직업 유지를 하지? 그런, 궁금증이 이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정교한 그림도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이 프롬프트를 따로 모아놓는 사이트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네, 그런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참조해도 되고요. 굉장히 많으니까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저기 뭐예요. 그 프롬프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조금 뭐야 변형된 걸 집어넣으면 여기 보는 이 그림 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른 그림을 생성해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죠. 남들이 그 이쁘게 그려놓은 프롬프트에 자기 거 이렇게 몇 개만 갈아치면 되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가능하고요. 문구만 몇개 바꾸면 돼요. 실버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골드 그러면 이게 황금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요. 지금 다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 작년 가을인데 노블 AI라고 노블은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쓰는 그, 그 인공지능한테 이제 소설 쓰게 해주는 업체가 만든 그림 그려주는 아까처럼 멀티모달로 한 거예요. 그런 인공지능. 손그림으로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럴듯하게 변형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손그림 대신에 사진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집어넣거나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집어넣고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만들어주면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벌로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 말풍선을 달았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화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만화책뿐 아니라 애니메이션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벌써 반년 새 이제 구현되고 있고요. 요걸 제가 그 구글 렌즈로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구글 렌즈 아시죠? 여러분들이 구글 렌즈 프로그램으로 사진 찍으면 거기에 자동으로 구글 번역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역까지 순식간에 될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만화는 그림들이 알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맥만 적절하게 짐작하면 뭐 충분히 우리가 일본어, 뭐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된 이런 책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다음 짐작하겠지만 동영상도 지금 만들 수 있고요. 이건 메타가 한 겁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갖고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는 프롬프트였죠? 그림으로 또 어떤 동영상을 다른 특징을 부여받는 스타일을 씌워주는 거죠.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메타가 공개했고요. 최근엔 더 발전된 버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새로 여기 슬라이드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서 요걸로 이제 대신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보여준 시험 버전인데요. 이런 버전들은 지금은 반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발전된 형태로 이건 뭐좀 유치하잖아요. 완성도 높은 형태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뭐한 열흘 사이에 물밀듯이 공개가 돼서 슬라이드 만들 틈도 없어요. 시연되는 그 영상 이거 보기에도 급급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 인공지능이
이 작품을 만든 걸까? 창작한 걸까? 자, 우리가 생성했다, generation 이 말을 썼는데, creation, 창작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그요 의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멈추고 의문을 가진 채로 잠깐 다시 언어 생성 인공지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챗GPT라는 건 뭐냐? 좀 전까지는 그요 멀티 라지 랭귀지 모델 이걸 통해서 이제 그림 생성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줬고요. 챗GPT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얹었거든요. 이 일종의 덧붙여주는 프로그램을 얹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지금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저는 유료 버전 쓰고 있기 때문에 GPT-4가 그 적용된 최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입하면 무료 버전으로 쓸수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원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줍니다. 근데 얘가 제가 여기다가 두 가지를 추가했어요. 그냥 연습은 좀 이따 하고요. 프롬프트 지니라는 여러분 한번 그 적어 놓으세요. 하고 이건 뭐냐면 이 챗GPT를 한국어로 입력하면 영어로 번역해 주는 일종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AI PRM for ChatGPT라는 거는 세부 지시 사항을 즉 프롬프트를 미리 좀 준비해 놓은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두 가지만 설치하면 원래 버전에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요 버전으로 바뀌게 돼요. 요 아랫부분이 요 프롬프트 진입니다. 번역해 주는 확장이에요. API라고 하는데 그다음 윗부분 이쪽 쭉 얘네들이 AI PRM for ChatGPT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 여기 보시면 나 있죠. Midjourney Prompt Generator. 그러니까 얘를 설정을 해주면 여기 있잖아요. 밑에 떴죠? Midjourney 아까 우리 생성하는 저 프롬프트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휴먼 리튼, 그 인간이 쓴 것처럼 문장을 만들어주는 예를 적용하면 바로 이제 인간이 쓴 글을 써주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걸 적용하진 않겠고요. 뭐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영어로 하는 게 훨씬 퀄리티가 좋은데 번역을 지금 여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쳐도 방금 여기처럼 영어로 번역을 쭉 해주고요.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줍니다. 밑에. 유료는 좀 속도가 빨라요. 되게 많네, 방법이. 자, 얘는 책을 썼네요. How to ask good questions. 멈출게요. 책 쓰지 말고 그냥, 위에 이제 이 번역을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개요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과학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요청을 하면 얘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걱정하는 게 이거 아주 짧게 요약해서 했네요. 하여튼 걱정하는 게 레포트를 학생들이 이렇게 인공지능 시켜서 얘챗 GPT를 시켜서 쓰게 하면 어떡하나. 왜냐면 여긴 지금 짧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단서를 많이 정보를 미리 많이 주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긴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쓸수 있겠죠. 뭐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 좀 걱정하는데 전 뭐 이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하여튼 이런 이제 그 것들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초6이 읽을 만한 과학 책 3권. 자, 예, 더 매직 스쿨버스. 뭐, 이거 여러분들 아마 신기한 스쿨버스 잘알 거예요. 그런 이제, 이건 뭐, 이제 조사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 되는데, 얘가 그, 말되는 되게 그럴듯한 문장들을 지어내는데, 없는 것도 그럴듯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챗GPT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요. 검색 후보 정도를 추천받는다 정도로 이해하면 그래도 그럴듯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긁어서, 이 저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긁어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시켜서 확인을 하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신기한 스쿨버스를 썼는지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는다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다른 질문 해보니까 중3한테 경제학 서적 세 권만 추천해 달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쓴 작품이라고 추천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뻥이죠, 뻥. 바로 그런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잘 문장을 꾸며내는 그런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우리가 질문을 던지자면 그렇다면 이 챗GPT가 거짓말을 한 거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말 한 거냐? 자, 그렇다면 우린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럴듯하게 답하네요. 이걸 힌트로 우리가 삼아서, 여러분, 거짓말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오도하려는 의도로 하는 거짓 진술, 즉 틀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죠.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챗GPT 얘가 인공지능이 누군가를, 즉 우리를 속이거나 오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거짓말은 사실 네이버 사전이나 이런 데 검색해도 거의 비슷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은 내가 아는 진실과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진술이 서로 다를 때 성립합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채로 지금 밖에 비가 오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비가 온다고 믿으면서 밖에 비가 와요 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날이 해가 쨍쨍 들어있거든요. 맑아요. 자, 이런 식의 상황들. 챗GPT도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의도가 없어요, 얘는. 그냥 검색한 내용들을 아까 그 원리에 따라 줄줄줄줄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과학학과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짓말이 왜 의도와 실제 표현된 진술 사이에 괴리 때문에 생기는 건지 이해가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말을 지어내는 인공지능, 예, 챗GPT가 아무리 틀린 정보를 우리한테 주더라도 거짓말 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고 그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짓말이 뭔지를 사실은 잘, 자각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얘가 등장함으로써, 아,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끔, 좀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되게 흥미롭죠,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요. 연습들 그냥 한글로 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 게 번역 인공지능입니다. 번역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로는 파파고나 구글 번역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잘 아니까 이제 생략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번역 인공지능도 언어 생성 인공지능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입력해서 번역하라라면 요청하면 출력을 해주잖아요. 가령 가볼까요 여기도? 최근에 발견한 건데 딥L 또는 뭐 딥플 이렇게 읽어요. 이 딥L이라는 이 번역기가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그 사이트를 안 그럴까? 오픈 AI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달리나 저기 그이 챗GPT를 만든 회사죠. 뭐 예를 들어서 보기보다는 설명하는 게 있는데 뒤에 이제 요 부분을 살짝 긁어서 다른 번역 기천을 하는 거예요. 적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한 사항 하면서 자, 챗GPT는 때때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부정확하거나 무의미한 답변을 작성합니다라고 줄줄줄줄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합하거나 구글하고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을 텐데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외국 문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 관련된 문헌들을 1차 번역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어색하면 다른 번역도 이제 참고해봐야 되겠고 최후의 순간은 여러분들의 실제 언어 능력이 이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겁니다. 오른쪽 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결국 일종의 언어 생성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챗GPT는 막말 생성, 아무 말 대잔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거 역시 언어 생성이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클로바 노트 같은 인공지능입니다.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노트 만들기를 해서 여기다 파일 첨부하면 그걸 노트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며칠 전에 강의한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예를 들어서 그만 저기 중대사상 이런 일화가 있는데 그거랑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지금 빠져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요것들을 1분도 안 걸려요. 1시간 분량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노트로 만들어주고 그걸 정리하면 됩니다. 엊그저께 기사 보니까 학생들이 이 클로바 노트 엄청 강의 녹취 형태로 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바꿔주는 얘도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언어 생성 인공지능 하면 우리가 지금 챗GPT 얘만 주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가 다 되게 번역 인공지능과 저런 녹취록을 만들어준 인공지능 다 이제 언어 인공지능이라고 봐야 되고 이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딥L 또는 딥플이라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클로바에서 만든 클로바 노트, 그 다음에 챗GPT. 네, 그 세 개를 언어 인공지능의 샘플로 소개해 드렸고요. 특징은 챗GPT는 막말한다. 아무 말이나 한다. 딥플, 이거는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보다 더 나은 번역 인공지능이다. 클로바 노트는 강의를 노트로 만드는데 엄청 유용하다. 이제 그런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실제 그림 생성 인공지능과 언어 생성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른다라는 걸 전제하고 설명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좀 다 아는 얘기했다 이렇게 느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질문 시간으로 갔으면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저거 채팅창에 적어줄 테니까 아마 공유 가능할 겁니다. 안 되면 나중에 이야기하면 공유 설정 할게요. 자, 언어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전문 영역에서의 번역이라는 게 뭐냐? 인공지능은 의식이 있는 걸까? 그 다음에 전문가의 직업,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대학에서, 뭐 고등학교에서 뭘 학습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 도대체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이거 말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나머지는 질문 시간으로 갈 텐데요. 한 가지만 저기 다시 돌아와서 이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인공지능이 창작한 걸까? 그걸 물었잖아요. 그 답변 방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살펴본 입장은 대체로 감상자 관점일 거예요. 그냥 곁에서 지켜보는 입장. 야, 쟤 신기하다. 그림도 잘 그리고 말도 잘 지어내네. 뭐 등등. 이렇게 감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생략하고 여기 관련된 저기 영상은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거기 가서 좀 보면 되고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직접 작업을 하는 작가, 창작자 또는 뭐 글을 쓰고 있다면 글 쓰는 주체. 그 입장에서 이 사태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슨 레포트를 쓸 때 그 상황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뭐 그런 상황 이걸 이제 염두에 두자는 거죠. 그림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림을 예로 들겠습니다. 인간 작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기 전에 자기 작품을 평가한다. 즉 내 작품이 좋은지 아닌지 남한테 보여줄 만한 건지 이런 스스로 하는 평가 행위를 항상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에 반해서 아까 달리 이 샘플 우리가 봤잖아요. 얘가 같은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다른 그림을 계속 내보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얘가 하는 작업의 본질이, 이건 본질입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본질이 무작위, 영어로 랜덤하게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션, 생성이라고 했지만 얘네들의 생성은 아무 의식 없이 이 요구한 내용을 무작위로 내뱉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작업하고의 차이, 요걸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과물에만 주목하면 우리가 핵심을 놓치게 되고요.
과정에 주목하면 핵심이 좀 드러납니다. 인간의 작업은 자기 평가, 이게 수반한다.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다. 심지어 아까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 중에 우리가 고양이 그림 많이 봤잖아요. 그한 16편 정도 봤죠? 그 작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럼 답을 못 해요. 이건 앞으로 이제 챗GPT의 그림이 올라갈 텐데, 챗GPT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 합니다. 또는 답은 했는데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답을 하는 경우. 되게 이상한 그림을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 그린 거라고 평가하는 이런 식의 이좀 허무 맹랑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디 있을까? 60명 정도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 60명 참여한 내용들을 적당히 모아보면 아마 16개 중에 두세 개 정도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다 나름의 평가를 해서 게다가 공통점도 생겨요. 어느 정도 그 평가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그 뭐랄까 미적인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평가하는 존재고 인공지능은 그게 없다. 이유도 있어요. 같이 평가. 이유는 요 그림은 자주 여러분들 그 강의 중에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인공지능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아요. 환경과 뭔가를 주고받되 뭘 자기가 결과로 내뱉을지, 가령 조금 전에 생성 인공지능이 사례라면 어떤 언어 또는 어떤 그림을 생산할지, 그거를 수행하는 기준을 바깥에 두고 있다. 요 수행 기준은 결국 어떻던 한 일을 해라라는 건데요. 그 어떤 일을 해라에 최종적인 평가 기준을 인간이 이쪽 인공지능에게 부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동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준이 내장돼 있습니다. 내장돼 있어서 그 내장돼 있단 말의 다른 의미는 굉장히 오랜 기간, 뭐 40억 년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38, 9억 년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랜 진화의 시간 동안 지금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게 입력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전자를 통해서 입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고통과 배고픔, 쾌락과 음식 섭취라는 이 기준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한다라는 점이 이제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또 동물이 스스로 평가하는 존재인 반면에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다. 얘네들은 사실 의식이 없어요. 끝으로 이제 그 얘기만 조금 더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아까 거짓말 얘기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의식이라는 건 뭐죠? 뭐 너무 쉽게 답하면 곤란하긴 한데, 사실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여러분들한테 뭐 대여섯 명 이렇게 의식이 뭔지 자기 생각도 물어보고 할수 있는데, 아쉽긴 하지만 의식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지 돌아보는 게 의식입니다. 내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 따라서 그 상황에는 그두 개의 층이 형성돼요. 하나는 어떤 것이 작동하는 층이고 어떤 건 돌아본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뭐 성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게 막 같이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의식이 있느냐라는 건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떠한지를 아느냐. 즉, 아까 예를 들면 거짓말 같은 경우에 나는 말하려고 하는 것과 내 원래 지니고 있는 생각 사이의 차이. 이게 거짓말을 거짓말로 만들어주는 요소다 그랬는데, 인간이라면
쟤를 속여야지 라는 식의 자기 속내와 표현 사이의 괴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약에 확인되지 않으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틀린 얘기, 잘못된 정보를 주었을 뿐이죠. 바로 이두 개의 층이 이제 함께 가는 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인데, 인공지능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막말을 하고, 틀린 번역을 가끔 할 때, 그때에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모르는 채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좋은지 나쁜지 아름다운지 막 엉망진창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해 보려는 생각 자체도 없이 그 작업을 결과물을 내놓는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요약한다라는 말의 의미하고도 연결되는데, 요약은요, 긴 문장이 있으면 인공지능도 요약하거든요. 챗GPT 얘도 요약 잘하는데, 문제는 뭘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약할 땐 이런 식이에요.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요약이란 건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그걸 중간에 조율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요약해주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요약을 시켜보면요,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이 핵심이 뭐야? 이게 우리가 뭐라 하죠? 불만스러워요. 이게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눈높이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맞추거든요. 이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해라는 것도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를 서로 주고받는 거 말고, 그거의 맥락까지 같이 파악하면서 뭔가, 언어 활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이해랑 관련됩니다. 그걸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이번 호인데요. 시사인이라는 그 잡지에 인공지능 이 챗GPT 특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뷰로 참여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해한다는 건 눈치 볼줄 아는 거다. 눈치 볼줄 안다는 거는 맥락과 그 맥락 속에서 구사되는 언어, 이둘다 알아야지 이게 눈치를 우리가 채는 거죠. 인공지능에겐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그 번역 인공지능이 해주는 수준의 언어 전달, 이것만 하는 거죠. 이거는 밥은 먹고 사냐? 이거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번역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응? 너 밥은 먹고 사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아니면, 그 자기 꼴 보기 싫은 사람, 너 밥은 먹고 사냐? 등등. 되게 많은 그 맥락과 결부되면 많은 의미가 함께 오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그런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이것도 이제 두 개의 층을 같이 작동시킨다는 점에서 이 의식의 문제랑 이제 연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계와 인간의 차이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아마 여러분들의 그 앞날에 좀 어떤 통찰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이거 좀한 오후 한두 시쯤 했으면 더 쌩쌩하게 했을 텐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지금 약간 좀 피곤해서 말도 훨씬 느리게 했고요. 뭐 그건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